그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네. 조금 이렇게 안 좋았던 기억들로 인해서 대학교 시절을 그 치료에 보냈다는 게 되게 이렇게 그 멘트가 너무 좀 마음에 와닿아요. 맞아요. 그 멘트가 어떻게 와닿냐면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거둬들일 수 있는 기운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든 가졌거든요. 그거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이런 데 와서 물어보고 돈복이 없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없다, 뭔 운이 없다 그래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야. 그게 우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저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거 조금 사고수가 좀 드는 게 있어서 특히 대중교통이 됐든 뭐 어떤 이동수단을 타고 이동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지 될 부분이 있어요. 올레년으로 잘못하면 조금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타박상 같은 것처럼 그 조금 안 좋은 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셔야지 되고 사실은 본인 같은 경우는 조금 기문관살이 많이 열려 있어. 이 영가가 왕래할 수 있는 기운이 조금 많으신 분이 속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영적으로 탁한 기운도 많이 꼬일 수 있고, 내가 느낄 때는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기문관살도 있고, 정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진단이 이제 그거는 거기서 해봐야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이 내가 일단 느낄 때는 느껴지고, 사실 이 사주가 외로운 사주라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조금 생기는 사주예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조금 본인이 치이시는 부분도 많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특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라고 그러면 학창 뭐 이게 시절이나 이럴 때에 조금 소외를 당했거나 그랬던 기억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따돌림도 받고 그랬던 적은 있어요. 예. 내가 못되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타고난 기운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겪은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 자책을 한다거나 내가 뭐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거나 하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우리가 타고나기를 돈복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돈복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것처럼 아, 나는 그냥 그런 정도의 운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천직을 모르겠어서 왔거든요. 직업을 모르겠어가지고. 뭐 학창시절 때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 좀 따돌림이 심했다가 이제 대학 때그 우울증이나 이런 거 치료하는 데 시간 다 보냈어요. 뭐 미래를 뭐 준비하고 이럴 전혀 여유가 없었다고요. 예. 없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긴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감이 안 잡히니까 신청해서 오게 된 거고요. 학창 시절에 그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조금 이렇게 안 좋았던 기억들로 인해서 대학교 시절을 그 치료에 보냈다는 게 되게 이렇게 그 멘트가 너무 좀 마음에 와닿아요. 그 멘트가 어떻게 와닿냐면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보통 성인 이제 20대 초반이나 이럴 때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 되게 중고등학교 때 어떤 트라우마적인 부분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 정신적으로 내가 아까 그랬잖아. 분명히 미진한 부분이 정신과적인 부분이 있으실 거다. 그게 이제 본인한테는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이 그냥 조금 심각하셨다 보니까 이제 그걸 치료하느라 젊은 좋은 시절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낭비하신 거잖아. 근데 이제 아직 그래도 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뭔가를 시작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 같은 경우는 일반 회사를 다녀서는 사실 오래 다니지는 못해요. 그냥 일반 회사원이 돼가지고 오래 다니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떤 전문 기술적인 부분을 본인이 조금 취득을 하시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뭐 그런 것도 괜찮아. 본인이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심리 같은 거를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심리 뭐 치료 이런 아니면 사회복지 계열의 공무원이라든지 이 사주를 그렇게 풀어보는 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직이나 이런 쪽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할 자신이 없어요. 공무원 되려면 시험 봐서 붙어야 되는데 공부를 하기 싫다 이거네.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공부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본인이 미용 쪽이나 예체능 계열로 빠질 사람은 아니거든. 그런 거는 못해. 요식업 같은 이런 사업 쪽은요? 음식을 이제 배워서 하시는 거? 네. 차라리 음식을 배우시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겠는데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셰프로서 네. 주방장으로서 만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거 그거는 좀 어려워. 배우고 싶으면 차라리 요리 쪽이나 아니면 제과제빵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제과제빵 이런 거는 괜찮을 수 있겠어. 요즘은 뭐 디저트 같은 거 그런 것도 만드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 쪽 차라리 공부를 좀 해보시고 실기를 또 배워보시고. 아니면 또 생각한 게 여행 가이드 같은 건 어떠세요? 여행 가이드는 그것도 서비스고 사람 상대 영업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그런 쪽으로 하기에는 기운이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여행 가이드가 됐던 이거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게. 사람을 편하게 하는 대화 화법이 전혀 안 돼. 이해가 돼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과 솔직히 일방통행적인 사람이야. 약간 본인이 약간 일방통행하는 사람이라고 주변을 둘러보고 상황 판단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 건데 나의 어떤 주관 이런 게 좋은 말로 강해. 그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쉽게 말하면 비위를 맞춘다 그러잖아. 우리가 그거를 비위를 맞춰서 뭔가를 해주기에는 본인이 성향적으로 좀 안 맞는다는 거지. 여행 가이드가 내가 그 어떤 뭐 관광지 정보를 알아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어필해주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단면만 보면 그 직업이 그건데 여행 가이드는요 관광지에 있는 어떤 업체들과 조인도 돼야 되고 거기 업체들의 손님도 넣어줘야 되고요. 그런 어떤 모종의 다른 일들이 있어요. 부가적인 그런 부분은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이 그걸 하실 수 있나요? 그런 영업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봤을 때도 그 부분이 조금 본인이 이걸 숙지를 해가지고 설명을 잘할 거야. 왜냐면 그걸 그냥 외워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어떤 다른 서브적인 관계에서 오는 거기에서 본인이 마이너스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져서 그걸로 본인이 그게 요리는 괜찮을 것 같아. 요리나 아까 제과제빵 같은 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는 직업을 풀어내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 왜 이런 데 지나가 하다가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강아지 수제 간식 같은 것도 만들어 파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뭐 애견 동반돼서 그런 거 배워서 하시는 거 뭐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어. 사람 상대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또 요즘은 그런 분야가 또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부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것을 조금 배워서 도움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도 우울증이 완치된 것은 아니다 라고 예. 느껴져요. 예. 우울증을 좀 낫게 하려면 네네. 좀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요. 네. 자 그게 있어요. 우울증은 나도 그 병을 겪어봤기 때문에 예. 나는 근데 이제 그걸 극복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나의 경우와 사례를 빗대서 말해주면 참 좋을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우울증을 앓게 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죠. 예,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자도 피곤해요. 잠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우울증을 겪으면. 그리고 감정이 약간 메말라요. 뭐 크게 기쁘지도 않고 뭐 크게 슬프지도 않고 이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울증을 무조건 눈물 나고 슬프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그걸 안 겪어본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무기력이거든요. 응?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그냥.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운동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우울증에는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솔직히 운동이라고 봐요. 나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집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집 안에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나는 집 안에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집 안에서 운동을 시작했고 나는 그 당시에 건강이 너무 나는 몸이 아파서 우울증이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울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많이 했고 또 뭘 많이 했냐면 반신욕을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 뭐 아로마 오일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심신을 안정하게 하고 사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오일을 이용해서 반신욕도 많이 했고 또 한 가지는 집을 잘 치워야지 돼요. 청소. 청소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주변이 산란하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쓰레기들이 많고 이렇다고 하면 그건 우울증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내 건강을 챙기고 나를 가꾸는 거에도 시간을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화장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 뭐 여자만 화장하나? 남자들도 화장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자기도 꾸미는 거에 시간을 쓰잖아. 요즘 얼마나 좋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화장하는 거 다 가르쳐 주잖아. 남자들도 많잖아요. 남자들도 이렇게 뷰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보고 조금 따라도 해보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나를 스스로가 가꿔야지 돼, 자꾸. 그리고 자기 최면을 자꾸 긍정의 최면을 걸으셔야지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확실하게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야지 되고 요리를 배운다 그러면 요리에 뭐 학원을 다니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를 해야 돼. 또 좋은 거는 등산 같은 거. 산을 타고 좀 맑은 기운을 맞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 이럴 땐 자꾸 그런 데도 가서 이렇게 등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는 있어요. 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초년 중년은 사실 조금 답답한 사주예요. 말년으로 가면 조금 그래도 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년 중년에 고생을 한다고 해도 너무 낙담한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좌절한다거나
그러시진 않았으면 좋겠고, 또 사람마다 운때가 트일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초년에 트였다가 중년에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년에 안 좋고 초년에 좋았던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차라리 좀 끝으로 갈수록 그게 조금 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년 중년에는 좀 고생은 하셔야 된다. 그지만 횡재수가 있거나 사주에 그런 건 아니에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을 때 벌 수 있는 금전은 있겠지만, 우리가 횡재라 그러잖아. 갑자기 뭐 없던 돈이 막 생기고 이런 게 횡재되나, 로또가 되고 이런 게, 그런 횡재수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거둬들일 수 있는 기운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든 가졌거든요. 그거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이런 데 와서 물어보고 돈복이 없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없다, 뭔 운이 없다 그래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야. 그게 우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없으니까 앞으로 쌓으세요의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지, 없으니까 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그건 상승할 수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공을 좀 많이 드리고 사세요.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게 좀 올라가실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초년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초년 중년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초년 중년이라 그러면 한 요즘 같은 경우는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60세 이후부터를 말년이라고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